투자 성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하죠. 미흡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열북이 멤버 중에 딱 사회 초년생인 분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게 2011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빌딩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대박이 났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종잣돈을 한 1억 정도 모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월세 여왕 100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투자가 어떤 거냐면, 그 1억이라는 종잣돈을 굉장히 세분화했습니다. 네. 처음에 했던 게 빌라 투자였고요. 그 빌라 투자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했었던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였는데, 그 오피스텔 투자하는데 약 2000만 원 정도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산동에 있는 분양권을 샀는데,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강남 경매였는데, 그거는 언더 10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방 아파트 네 채를 했거든요. 지방 아파트도 한 채에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총 했던 걸로 보면 숫자로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종잣돈으로 보면 1억이라는 종잣돈으로 제가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다 해봤던 거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진짜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제가 투자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다양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쌓은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경험치는 급격히, 네, 증가했지만, 투자 성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하죠. 미흡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일단 사놓기만 하면 다 올랐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투자들은 그때 그 시절에 일단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적인 일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지, 제가 뭐 물건 선택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봐도, 아, 잘했다라는 게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이거는 좀 별로였다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열북님이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서 2011년도에 종잣돈 1억이 있었던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잘하게 분산 투자는 안할것 같아요. 처음에 자산을 굴릴 때는요, 분산 투자가 정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잃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분산 투자예요. 그런데 초반에 종잣돈을 크게 굴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만 돈이 굴러갑니다. 한마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딱 담아야지 그거를 여러 바구니로 분산 투자해서는 굴러가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이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운이 좋게도 사회 초년생 때 목돈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목돈을 헤프게 다 써버리지 않고 부동산에 몰빵했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지금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한 군데에 몰빵할 것 같아요. 그때 1억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1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1억은 지금 거의 5억과 저는 맞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억이란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만약에 제가 그 돈으로 할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로 제가 주구장창 했었던 거는 경매. 어쨌든가 경매를 통해가지고 싸게 살려는데 목적을 맞췄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목적을 맞췄었지, 어떤 거를 묻어놓고,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거를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그때는 못했었어요. 만약에 저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딱 목돈이 생긴다. 안 그러면 직업이 되게 탄탄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끌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올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10년 전으로 그때 제가 1억 가지고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을 살수 있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강남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서울에서는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것들. 지금도 인천은 1억이나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5대 신도시 중에서, 1기 신도시 중에서 1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1억 가지고서는 훨씬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몰빵하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지금 제 자산이 5, 60억은 돼 있었을 거예요. 네. 두 배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 2011년, 타임머신을 타고, 어썸이가 돌아간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올인을 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그때처럼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하나에 몰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큰 돈은 부동산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주식은 현금을 창출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주식으로도 처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면, 하나의 종목에 몰빵을 해야 돼요. 한 종목에 1억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변에서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벌더라고요. 한 종목에 1억을 몰빵을 하고 그게 두 배로 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가지고 1억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옮겨간다든지.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요. 한 종목에 올인을 하고 그걸로 수업을 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하지 않는 것, 정신적 스트레스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주식이 자기가 원했던 목표 주가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긴 과정을 견디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 주식으로 몰빵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간땡이는 아니구나. 그 정도로 제가 강심장은 아니구나. 느끼고 난 이후에 부동산으로는 그렇게 하나에 몰빵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내고 주식으로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 정말 피 같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번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돈, 종잣돈, 아, 나 정말 아껴야 돼. 내 종잣돈 잃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내가 재테크를 시작해서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는 분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셔서 하나에 몰빵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투자를 하셔야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삶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라벨 얘기 많이 합니다. 워라벨. 이게 워라벨 뜻이 뭐예요?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워라벨. 근데 제가 만약에 워라벨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워라벨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썸인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워라벨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8권의 책을 낼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워라벨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6,000풀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6,000풀을 시작했었는데 주말에 나와서 코칭했어요.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월세 여왕 칠때 주말마다 지방 다녔는데 그때도 주말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방에 다녔어요. 아, 난 주말은 쉬어야 돼. 워라벨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저는 결코 6,000풀이란 모임도 만들 수 없었을 거고, 저는 결코 책도 그렇게 쓸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워라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워라벨이라는 게내 삶의 에너지를 적당히 분산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워라벨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몰빵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열정. 그렇게 하지 않고, 쉴때 쉬고, 놀때 놀고,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삶의 여유 찾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천재가 아닌 이상, 하늘에서 내린 운을 받지 않은 이상, 그거는 힘들다라고 봐요. 제가 다른 기자들처럼 똑같이 주말에도 쉬었다라고 하면 절대 개인 브랜드를 만들 수 없었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 회사를 차려서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얘기가 굉장히 멀리까지 왔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려 나갈 때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오늘은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어썸 레터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